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의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 hopes 다음에 일반 동사죠. 이때 go주도 일반 동사인데 형태가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형태가 같죠? 주어, 그다음에 동사, 투부정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투부정사 이렇게 형태가 같습니다만 이때 나오는 이 to pass하고 이때 나오는 이 to clean은 여러분 해석이 달라요. 그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투부정사가 기본 해석은 여러분이 을을이 필요하면 을을이 일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시도했다, 담배 피는 것을. 그 다음에, 그는 시도했다, 그 다음에 담배 피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 try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책에서 나오는 이 try 투부정사의 해석하는 방법은, 그는 시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담배, 피기 위하여 라는 게 옳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언어 논리에 맞게, 즉 말이 되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지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도했다. 담배 피기 위하여. 이거 안 좋습니다. 그는 시도했다. 담배 피기 위하여. 왜안 좋냐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때 나오는 동사 뒤에 을을이, 한국말로 을을이 필요하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든 ing 모든 품사는 을을로 해석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도했다. 뭘? 무엇을 시도했냐? 을을이 필요하죠. 다른 거안 봅니다. 무조건 을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도했다. 뭘? 담배 피는 것을. 그래서 을을이 필요하면 이것들은 동사 뒤에 나오는 모든 투부정사나 ing는 을을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는 희망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희망했니? 배우는 것을. 그래, 무엇을 배운? 이것도 을을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배웠다. 뭘? 그러니까 영어를. 다시요. 그는 희망했다. 배우는 것을 영어를. 다시요, 2번은 그는 결정했다. 뭘 결정했냐? 을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는 무조건 을을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뭐요? to be는 뭐뭐이 되는이라고 해석하죠. 되는 것을 의사가. 다시요, 그는 결정했다. 되기를 의사가. 3번 갑니다. 그는 원한다. 뭘? 그래, 뭘 원하냐? 배우는 것을. 그래, 뭘 배우냐? 을을이 필요하잖아요. 말하는 것을. 그래, 뭘 말하냐? 영어를. 해석 다시 합니다. 그는 원합니다.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영어를.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다? 을을이 필요하다. 그러면 1순위가 바로 뭐다? 이 을을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요, 을을이 필요 없거나 또는 있다면, 이때 나오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왕내 발작 동사는요, 이런 왕내 발작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주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해석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그는 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 어디를 갔습니까? 을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을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영어에서는 어디를 갔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이 go 정도만 그냥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그는 갔습니다. 어디를 갔냐? 아니요. 어디로?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이러잖아요. 그는 갔습니다. 학교로. 자, 을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야. played soccer. 덜을 빼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play soccer. 사커를 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요. 1-1 봐봅니다. 그는 갔습니다. 이 go라는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는 을을이 필요하게 들릴지라도 영어에서는 을을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 을을이 필요 없는 동사가 이러한 왕내 발작 동사라고 했습니다. get to, 도착하다 이런 뜻이죠. 그는 갔습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play the soccer. 축구를 하기 위하여. 2번 갑니다. 그는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 이러지, 어디를 왔냐 이러지 않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 을을이 필요 없거나 또는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못마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죠. 에이, 배우기 위하여 한국어를. 자, 그는 끝냈습니다. 뭘? 을을이 필요하죠. 그 뒤에 이때 나오는 ing도 을을로 해석을 합니다. 에이, 청소하는 것을 뭘? 방? 을. 자, 이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을을이 이미 왔어, 있어 버리죠. 문장이 완전하죠. 그럼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 하기 위하여, 나가기 위하여 그의 girlfriend와.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번은 여러분 이 started가요, 여러분 출발했다라는 뜻도 있고 시작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출발했다. 을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무엇을 출발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예요. 그녀는 출발했다. 피하기 위하여 교통 체증을. 자, 그녀는 시작했다. 뭘 시작했냐? 이때 이 시작했다라고 해석이 되면 을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을로 하는 거예요. 그는 시작했다. 피하는 것을 교통 체증을. 한번 더. 그녀는 시작했다. 피하는 것을 교통 체증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started 다음에 이때 나오는 이 ing가 나왔어요. 이거 이때 나온 ing 자연. 그녀는 출발했습니다. 피하기 위하여 교통 체증.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이때 나오는 이 ing의 해석 용법에 뭐뭐 하기 위하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려면 반드시 뭘 적어야 돼? 이렇게 to 부정사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started는 여러분이 출발했다가 아니 뭐예요? 시작했다로 해야 돼. 그녀는 시작했다. 피하는 것을 교통 체증을. 다음은 여러분이 이 to 부정사 여러분의 to 부정사의 이 결과적 용법이 있거든요. 이 결과적 용법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해석의 논리를 따져갖고 해석을 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했는데, 말이 논리적으로 안 돼. 그러면 뭐뭐 해서 이렇게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때 특징이 이때 무지 동사인데, 이 무지 동사와는 상관없이 해석에 말이 되냐, 안 되냐, 논리를 따져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포자였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는 자랐다.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 위하여. 이게 말이 된다.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국말로 말이 된다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요. 그는 자랐습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지금 음악가가 아니야. 내가 지금 영어 강사야. 그러면 나는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하여 자랐습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자라잖아. 그래서 말이 안될 때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는 자라서 유명한 음악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에 나오는 이 wake up에 가고 워크는 깨다야, 깨다.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런 뜻이야. 발견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유명하다는 걸. 아, 해석이 틀렸네요. 다시요. 그는 깼습니다. 발견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유명하다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잠에서 깨는 것은 여러분이 잠에서 깨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깨? 아니면 나도 모르게 깨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잠에서 깨서 이렇게 뭐뭐 해서 뭐뭐다. 동사를 뭐뭐 해서 그는 잠에서 깨서 발견했다. 그 자신이 유명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쓰면 저는 말이 되는데요. 아, 그러면 여러분은 논리에 말이 되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게 1차적인 해석하는 방법이다니까. 2차적인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동사를 뭐뭐 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 명사를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봐봐요. 그는 살아서 70살이 되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면 그는 살았다. 70살이 되기 위하여. 이게 말이 돼요. 왜? 전부 다 100살까지, 1000살까지 살기 위해서 살지. 그러니까 그는, 살았다. 1000살까지 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이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는 살았다. 70살까지. 이렇게. 다시요. 그는
공부했다, 열심히, 그 시험을 위하여, 떨어지기 위하여. 말이 돼요? 여러분, 떨어지기 위하여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니까 뭐요?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 그는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좀더 예쁘게 하면 그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위하여 그는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5번 갑시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통과하지 않기 위하여 그 시험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낯이 없으면 말이 되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통과하기 위하여 그 시험에. 근데 이때 낯이 있단 말이야. 이때 낯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이 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 시험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그 시험에. 6번 갑시다. 그는 나갔습니다. 일단 낯을 빼볼게요. 찾기 위하여 그 행방불명된 개를. 말이 되잖아. 근데 낯이 있단 말이야. 그는 나가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행방불명된 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이 투부정사 해석하는,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에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